네, 관련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이 부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뭐 역대급 전세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전세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게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 네. 사실 전세집도 새 전세집도 못 구하고 원래 집도 못 팔고 있다 했는데 집은 팔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어젯밤 오늘 오후에 뭐 관심이 뜨거운 뉴스입니다. 그동안의 사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가구 이주택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본인은 현재 전세는 살고 있지만 의왕의 아파트가 있었고요. 네. 세종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네. 뭐 이게 한시전 일가구 이주택이건 이주택이건 그래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의왕 아파트를 팔겠다. 이제 여기까지가 네.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잘 돼가는가 싶었었는데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. 본인은 지금 마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비워줘야 되는 예, 예.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워줘서 딸의 전셋집을 알아봐야 되겠죠. 네. 근데 첫 번째 문제 뭐였냐면 이미 마포의 전세 가격이 해당 평수로 뭐 3억 원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. 예. 근데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세종 분양권이 있어서 네. 주택 전세 담보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. 그럼 어떻게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의왕 아파트를 팔아야 되니까 네. 당초 계획은 팔리면 그 돈으로 뭐 더 비싼 전세 주고 가면 됐겠죠. 예, 예. 근데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뭐 보도는 다 다르지만 마음을 바꿔서 예. 계약갱신권을 쓰겠다라고 예. 하면서 그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빠졌었습니다. 네. 근데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는 거기 그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로 했다. 네. 그러니까 원래 사기로 했던 새로운 매수인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 매수인이 이제 9억 2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저 보도는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 보도 이후에 예. 여러 보도가 이제 위로비를 줬다. 뭐 이사비를 줬다. 예. 이사비를 받고 세입자가 나갔다라고 이제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. 아직까지 공식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많은 기자들이 그럼 그 이사비를 얼마를 줬을까 뭐 여기 관심들이 네.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측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측도 부담스러워합니다. 왜냐하면 이 임대차3법이라는 것이 어떤 주거 안정과 전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세입자에게 지금 뭐 몇몇 보도는 100만 원대도 아니라 1000만 원대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, 예. 그것은 부작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좀 내심 공개하기는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어찌됐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은 뭐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. 일단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뭐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홍 부총리의 상황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평론가님, 네. 이 배경이 뭘까요?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시작하고 특히 작년, 재작년부터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요. 네. 오늘 나온 거는 그 구체적인 안이 거의 확정됐다 이런 네. 겁니다. 네.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요, 우리 아파트 혹은 뭐 따져보면 주택에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거래가 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기준은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시세 대비 좀 떨어지는 가격입니다. 그 네. 이유는 집값이라는 게 뭐 주가랑 다르게 뭐 초단위 분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니까 예. 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룸 여유를 두는 겁니다. 예.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어떻게 왜곡되었냐? 100이라면은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막 40, 30 이러면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부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, 그러니까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하겠다는 이제 로드맵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. 자,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인가? 예. 땅 같은 경우에는 65%. 네.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한 65원 정도다. 이렇게 네. 보면 될 것 같고요. 단독주택, 빌라는 53%. 그리고 공동주택,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거의 이제 70%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것을 더 시세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었고요. 예. 먼저 약간 격론이 있었던 것이 시세가 100이라고 하면 예.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100까지 올려야 되느냐. 예. 100%죠? 아니다. 90% 정도로 한 10%는 여유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내린 결론은 이제 90%. 예. 그러니까 시세의 90까지, 90%까지 맞추기로 했고, 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, 이제 이것에 대한 기간, 또 가격, 혹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,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. 예. 뭐 기간은 조금 전에 박지혜 기자 리포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일각에서
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이 시세와 공시가격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이것은 이제 연단위 기준이잖아요. 예. 이제 한 해 공시가격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산세를 두 차례 내게 되고 연말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게 되는데 네.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네. 90%까지 이제 맞추게 된단 말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화랑이고 뜨겁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그래도 더 버블이 뜨거웠던 곳에서는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네. 예. 저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90%까지 끌어올리게 마치게 되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% 이상의 주가 그러니까 집값 조정이 나오게 될 때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되면 그 집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하는 사람들만의 예외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지도 이번에 함께 좀 첨부됐으면 하는데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. 네. 지금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끌어올려지면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 뭐 보유세, 뭐 건보료 이런 것들도 부담이 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. 이제 재산세죠. 우리가 부동산을 집을 갖거나 토지를 갖고 있어 내는 돈이 이제 재산세라는 게 하나가 있고 고가주택. 쉽게 말해서 시세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약간. 예. 12억 5천만 원, 13억, 예. 1주택제 기준입니다. 네. 이상이 되면 이제 종부세라는 것을 합쳐서 내서 그 재산세와 종부세 혹은 이제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만이겠죠. 이것을 예. 이제 보유세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현실화율을 하게 되면은 뭐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? 천차만별이죠. 이게 네. 1주택자, 다주택자, 또 시세가 현재 3억에서 6억, 6억에서 9억, 9억에서 12억, 또 15억 이상에 따라서 다르게 될 텐데 일단은 보면 공시가격 8억 기준으로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. 공시가격 예, 예. 8억이면 한 시세 이제 10억 뭐 이 정도, 11억 정도라고 할 텐데 재산세로만 따져놓고 보면 일단 올해 130만 원인데 2023년까지 가면 18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게 된다는 시나리오고요. 예. 이제 종부세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것들, 즉 고가주택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서초구의 A아파트, 이건 이제 공시가가 21억에 잡혀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일 것 같은데요. 네.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3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. 예, 이런 집의 소유자, 저것도 1주택자 기준이에요. 하게 될 경우에 올해 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1,3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화율 90%를 맞추는 해입니다. 2025년이 예. 거의 한 3,900만,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향후 한 이 가격대로만 가게 된다면 2025년에 고가 아파트들의 특히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의 재산세와 종부세에 맞는 부담들은 상당히 커지게 되겠고요. 특히 저 시뮬레이션은 1주택자인데 예, 예. 다주택자로 이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부담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일단 민주당은요. 9억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당정이 곧 있으면 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. 그 부분도 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동산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